아침에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의 대외 경제를 총괄합니다. 그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서 그 이 어렵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원자바오 총리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중국이 북한을 돕고 싶지만은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1874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감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추가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와 함께 추가 지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1874호를 수용해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보였어요. 우리나 북한의 경제건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개방 개혁의 경험을 전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김정일로서는 아주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뭐 왜 김정일이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조금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2007년 10월에 노무현 씨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처음 만나고 나오자마자 얼굴이 아주 새빨게 돼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다. 뭐냐면은 이 개혁개방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는지 몰랐다. 앞으로 우리는 개혁개방 소리는 정부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김정일의 금지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죠. 그 얘기를 중국이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원자바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홍루몽이라고 하는 옛날 중국의 그 로망스의 희극을 다시 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세습 후계를 합리화시키는 내용으로 그 개작을 한 걸 가지고 중국 지도부를 초청해서 김정일이가 관람하도록 되어 있는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도 취소하고 일정을 하루 앞당겨가지고 평양으로 부랴부랴 돌아가는 이런 사태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마음은 좀 부담이 있더라도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이런 압박을 계속하면은 북한이 항복합니다. 항복하든지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든지 할 것입니다. 지금 다시 가면 의장 성명 때문에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래가지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가령 저해하는 사태가 오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바로 그 점을 지금 북한이 바로 집어내가지고 북한은 지금 뭐라고 빌길이 뛰느냐 하면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성명이 위대한 외교적 승리다. 그러면서 이 천안함 사건을 아주 뒤로 이제 돌려버리고 자 천안함 사건은 끝났으니까 육자회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자회담 얘기를 하자고 정면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균형된 육자회담과 그리고 평화협정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이 의장 성명으로 인해서 남한에 대해서 다시 고지를 점령하고 고지에 서서 남한을 상대로 해서 이 외교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게 의장 성명이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안에서는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과 좌익 세력이 지금 일제히 일어나서 이 의장 성명 뒤에는 자, 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 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여전에 그 의장 성명 직후에 평양을 다녀다온 미국 조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가 전하는 것은 북한에서 뭐라고 그러냐. 자, 남쪽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이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복원될 수 있다. 이렇게 마치 배부른 흥정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옛날 미국 그 2차 대전 시기에 미국 국무성이 완전히 좌익 이 세력한테 소련 간첩들한테 점령당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그, 이, 참, 많은 그, 이, 어, 이, 어, 풍파를 일으켰습니다만은, 그때 알저 히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특히 대아시아 정책을 굉장히 망가뜨렸죠. 우리 정부 안에 지금 분명히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안에. 그런데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이, 어, 이, 향군의, 그, 소위, 그, 이, 새로운, 그, 좌익, 그, 좌경 향군을 만들려고 했던, 누굽니까? 그 표명렬인가요? 그 사람 아들이 지금 청와대에 지금 연설 담당 비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정부의 저이 청와대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저한테 그 문제는 시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한 열흘이 지나면도 시정됐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얘기가 들리는데 박인주라고 하는 6.15 공동성명 실천 남북, 남측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까? 한, 그, 뭐, 형적으로 봐서 붉은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 이번 청와대 개편에 사회통합 수석으로 들어간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이것은 이 현 정부를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탁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요.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제히 청와대에다가 박인주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청와대 인터넷을 이 인사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신을 좀 차리시도록 하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